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유전체가 좋아하는 식이요법에 사용되는 주요 식용식물, 주로 채소와 과일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퍼스널라이즈드 푸드 컨설턴트 조용수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비트가 되겠습니다. 참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저는 비트 저는 알았지만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누가 비트를 갖다 주셨어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주셨는데 색깔이 아주 진한 자주색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얇게 썰어주셔서 접시에 가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빨간 물이 옆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닦아보니까 핏물이 나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비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얘기죠. 아주 오기 전에 얘기인데 이 비트가 이렇게까지 정말 약성이 좋고 안전한데 약성이 좋아요. 제가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비트 얘기를 해줄 수 있을 텐데 특히 비트는 현대인들한테 가장 건강에 문제가 되는 모두 다 걱정하세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술 많이 드신다고 걱정, 과로해서 걱정,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나는 간은 걱정이 돼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트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 이런 음식 건강을 해오면서 정말 참 좋은 음식이다. 유럽에서는 아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성이 좋은 식용식물 중에 아마 1, 2, 3위 중에 비트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는 시금치, 사탕무, 근대 같은 이런 그 채소와 함께 명아주과에 속하고 캐로티노이드 계열과 엽산,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비트에 들어있는 아주 그 약성 중에 아주 괜찮은 성분들은 주로 비테인 같은 성분도 그리고 베타사이아닌 같은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로 베탈레인 계열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파이토케미컬들의 이름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BT의 성분이 100여 가지가 넘는 아주 유약성이 높은 파이토케미컬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한 비테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베타사이아닌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특히 이런 높은 약성들은 나이트로지 아민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런 첨가물이 많은 성분들 또는 가공식품들 중에서 우리의 위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거나 또는 몸 밖으로 내뱉는 성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비테인을 제가 많이 할 텐데 비테인은 엽산과 비타민 B6 그리고 그걸 시너지를 내는 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비트는 1kg, 여기서 말하는 비트의 kg당 영양의 성분은 유기농이었을 때 뽑아낸 영양의 성분임을 밝혀줍니다. 비트 1kg당 1.9g의 비테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적어도 이게 약성을 얻으려면 하루에 1.6g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800g에서 1kg 정도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성을 얻으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성도 예방용이냐 해독용이냐 치료용이냐 저희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료용에 따라서 치료용이냐에 따라서 그 영양소의 양이 더 필요할 거고 그 영양소의 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그 채소와 음식의 양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식이요법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이미 생물학이나 또는 생화학에서 연구가 된 내용임을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비트는 앞으로 비테인이라는 성분을 중심으로 될 텐데 그 비테인의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비테인은 포유동물에게 소변의 수분 함량을 끊임없이 조절하는 신장 수질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테인이요. 특별히 식물이 그 땅속에서 가뭄이 들어도 생존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삼투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인간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비테인이라는 성분은 세포 내에 DNA의 돌연변이 발생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간세포 내에서 해독작용을 강화하기도 하면서 항산화제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특히 비테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줄여주는데 특별히 TG, 그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할 수 있죠. 중성지방 또는 LDL들의 수치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SAM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SAM이. 대문자로 SAM 소문자 이미를 쓰는데 우리 최근에는 간 나빠지신 분들한테도 많이 쓰여지는 그런 성분인데 SAM이라고 하는 성분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또는 세로토닌 등을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 신호 수용체에 잘 반응하도록 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특히 뇌세포의 해독 능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촉진하기도 하죠. 최근에 글루타타치온 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많은 영양제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외부에서 섭취하는 것보다 몸 안에서 대사의 작용으로 합성이 돼서 나오는 것들이 글루타치온이 유용하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몸 안에 성분이 필요하겠죠. 황아미노산,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설퍼, 황이라든가 이 글루타치온을 만들어내는 많은 성분들이 해독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인데 그 중에 세미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특히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카니틴의 합성을 증진하고 지방간을 막아준다는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알코올성 지방간이든 아니면 나는 술도 안 먹는데 왜 지방간이 이렇게 많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방간은 술을 많이 먹고 안 먹는 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테인이 응하고 특히 혈중에 중성지방을 줄여주는데 이 비테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은 내가 음식물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를 눈으로 보여주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 이분의 식생활을 금방 알수 있어요. 중성지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비트에 들어있는 비테인이 여러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채소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동맥경화라든가 혈전 생성,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여러 호모시스테인,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우리 건강에 특히 순환기계 또는 골다공증 같은 골격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해요. 가지과 식물들은 알카로이드 계열의 파이토케미컬의 계열로 따지면 알카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많아서 독성도 높고 약성도 높아요. 잘못 드시게 되면. 그것을 신경계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날 것으로 많이 먹느냐 또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알카로이드 계열들은 약학에서는 항구토제라든가 진정제라든가 항암제 까지 아주 다양한 성분으로서 유도 개발을 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약학에서도 제일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가지과 그 중에서도 토마토 같은 것들을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과 식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한테 식용으로 되는 게몇 가지 없어요. 가지, 토마토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대량으로 먹기가 참 어려운 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과 계열로 먹고 있는 식용식물 중에는 주로 파프리카, 피망, 그다음에 고추, 뭐 칠리 페퍼 이런 것들 주로 고추 계열들이요. 그다음에 토마토, 감자, 가지 같은 것들에 제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토마토의 위력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라이코펜 같은 것들과 노란색, 주황색을 띠고 있는 캐로티노이드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색상, 우리가 보이는 그 색상에 들어있는 색소들이 캐로티노이드 계열들인데 그것이 파이토케미컬은 향 또는 색상 또는 세포 같은 것들로 우리한테 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용식물 등 중에 가장 연구가 광범위하게 되고 있으면서 이 토마토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케이스가 제일 많은 채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많이 먹어야 되고 또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료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의 항산화, 항암 기능으로서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내막암, 폐암, 췌장암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항암 예방을 할수 있는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게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밝혀졌고 그중에서도 라이코핀 또는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은 그 세포 내 발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고 억제를 하는 효소들의 작용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라든가 백혈구의 손상을 막고 그다음에 그 공격력을 아주 향상시켜서 항암 능력을 배양하는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정상세포들 사이의 통신의 기능도 강화를 합니다. 주로 캐로티노이드 계열들이 하고 있죠. 그 토마토에 들어있는 쿠마릭산이라는 성분하고 클로로제닉산, 특히 정제되지 않은 카페인에도 사실은 이 클로로제닉산들이 의외로 많아요. 커피 안에도 있고요. 커피 안에 들어있는 클로로제닉산도 항산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커피를 볶지 않고 먹는 게 쉽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마
포마릭산과 크로노제닉산은 항산화제로서 특히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을 많이 너무 과잉되게 먹을 때 위해서 만들어지는 나이트로자민 계열의 발암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의미 많이 쓰여지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